새해를 맞아 특별한 찬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이 코로나19로 지친 성도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금요일 저녁, 대성전이 웅장한 콘서트홀로 바뀌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담긴 축복송이 시작되고 은혜로운 찬양이 끝나자 관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연세중앙교회가 신년 감사 찬양의 밤을 열었습니다. 윤석전 목사는 교회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한다며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찬양이 멈춤되면 심령이 바싹 말로 비틀어져 있어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로 신의물이 흐르며 아예 풍추장과 열매를 맺어 여름을 상징, 가을을 상징하듯이 찬양이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선규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찬양의 밤에는 김석균, 최미, 다윗과 유나단, 황국명, 송정미, 강찬, 남궁송호, 한희, 전용대 등 국내 최고 찬양 사역자들이 출연해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공유하고 찬양을 함께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또 출연자 전원은 찬양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를 함께 부르며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이고 또 저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밤을 좋은 찬양의 밤을 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듣기만 하던 찬양을 직접 오셔서 제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 찬양의 밤을 이렇게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번 행사는 거리 두기와 QR코드 인증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고 전 세계 1,500여 개의 교회가 온라인으로 함께했습니다. 2022년 새해를 찬양으로 시작하며 코로나로 지친 성도들의 마음에 새 희망을 불어넣는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